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필리핀. 자, 그런데 필리핀에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열렬한 한류 팬이며 이미 이들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 믿기지 않는 선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여론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와 같은 이름을 쓰는 그의 아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그리고 복싱계의 영웅 파키아오가 출마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매니 파키아오, 그는 지난해 말 복싱계의 영원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죠. 12차례 세계 타이틀을 거머쥔 파키아오는 통산 72전 62승 39KO 8패 2무의 전적을 남기고 화려한 선수 경력을 마무리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는 경량급인 플라이급으로 시작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8체급의 챔피언을 석권했습니다.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 에릭 모랄레스, 오스카 델라 호야, 미겔 코토, 후안 마누엘 마르케스, 리키 에튼, 셰인 모슬리 등 최강자들과 명승부를 만들었습니다. 파키아오에게 쓰러진 명예의 전당 복서만 해도 5명에 달합니다. 미국 복싱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복서에 두 차례 뽑혔고 2009년엔 미국 타임즈 표지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국민 영웅으로 상원의원 자리에까지 오른 파키아오는 그동안 정치와 복싱을 병행해왔는데요. 이번 대선 주자로 나선 그를 따르는 이들의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빈민가 출신에서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필리핀 서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친다. 라며 나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분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이 모든 것을 훈련하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오직 그분이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다. 우리는 빈곤과 싸워 이겨야 한다. 우리는 청렴, 동정심, 투명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정부가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우리는 지도력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면서 지금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승리할 때이다. 빈곤에 빠진 우리 국민이 회복할 때이며 모든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 깨끗한 정부가 필요한 때. 라며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 필리핀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최고 수익률입니다. 지난번에 알아두면 유용한 팁 중 하나인 인터넷 재테크, 일명 인테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생활경제 꿀팁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협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하단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은 약정이 끝나면 주기적으로 기기 변경을 하지만 인터넷 TV는 약정이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바꾸는 분들이 적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3년마다 받을 수 있는 현금 46만원을 놓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경품 고시제라는 것을 처음 제정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TV를 변경할 시 가입자에게 무조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밝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매번 변경을 하며 현금을 챙기는 반면 의외로 이것을 모르고 본사를 통해 변경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도 인터넷 가입 사기 업체가 워낙 많고 현금 사은품을 어디가 많이 주는지 찾기 위해서 3년마다 매번 좋은 업체를 검색하고 검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이러한 걱정이 전혀 없는 아정당통신이라는 업체입니다. 아정당이라는 이름은 아주 많은 현금, 정직한 요금 추천, 당일 지급에서 아급자를 따왔다고 합니다. 21년에만 4,000개가 넘는 설치후기와 실제 회원수만 19만 명이 넘을 만큼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시간도 다른 곳과 차별화됐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관계없이 상담이 가능하며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케어나 설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현금 지급도 당일에 가능합니다. 주간에 시간 내기 힘든 직장인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정단 통신에서는 타 업체와는 달리 가입 강요가 전혀 없으며 최적의 원료금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 통신사를 유지하는 것과 통신사 이동을 통해 현금 사은품을 받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한지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꼭 상담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네요.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상담 유튜브 채널 내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정단 통신은 공식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100메가와 500메가 비교 실험, 가전제품 렌탈 비교, 휴대폰 실험 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카페부터 유튜브 메인까지 직원들이 얼굴을 당당하게 내걸고 있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업체라 할 수 있겠죠. 거기다 유튜브 커뮤니티 카테고리에서는 매달 100만원 이상의 최신형 휴대폰을 구독만 해도 추첨에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변경 예정이 없는 분들은 아정당에서 가전 렌털과 휴대폰 변경도 도와주고 있으니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인물은 파케아우가 아닙니다. 1986년 2월 피플파워가 발생한 지 36년이 지난 가운데 시민혁명으로 해외로 망명했다 3년 만에 사망한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 그의 아들 카르코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현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가 부통령으로 한 팀을 이뤘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 짝을 이룬 셈인데요. 페르난디르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은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 중인 파키아우와 무려 30%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지지자들은 아버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 서민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면서 마르코스 일가의 집권 당시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한 반대 진영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시민 오스카 암부스는 지도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독재가 아니다. 마르코스 일가가 부패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 라고 전했는데요. 2021년 집권 동안 마르코스 전 대통령 일가가 부정축제한 재산은 12조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들이 과거 마르코스의 탈세 혐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제기한 청원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헤이메 나발 필리핀 국립대 정치학부 교수는 마르코스의 지지율 배경으로 이른바 왕조 정치를 꼽았습니다. 마르코스 아들이라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젊은 유권자들은 마르코스 시대의 암울한 과거를 알지 못하는 데다 마르코스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 마케팅 전략도 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르코스를 상대로 한 다른 경쟁 후보들의 일관된 비방전이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독재자의 아들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이렇게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모두 열렬한 한류 팬이라는 것인데요. 29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부통령 후보인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은 소주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한국 아이돌 그룹 BTS의 음악을 즐겨 듣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인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국 드라마 팬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한국에 푹 빠져 있는지는 레니 로브레도 대통령 후보의 광고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광고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 필리핀인데 이렇게 한국어로 우리는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이 얼마나 큰 인기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브레도는 평소 퇴근 후 집에서 밀린 일을 하며 한국 드라마 시청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SBS 드라마 닥터스를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로 꼽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로브레도 캠프는 지지자들 중에 다수의 한류 팬들이 있는 걸 감안해 한국어로 된 선거 유세 광고판도 도처에 설치했습니다. 그는 최근에는 한 공개석상에서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부각하면서 필리핀 엔터테인먼트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브레도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솔직히 질투심을 느낀다면서 정부의 지원만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복지와 보호를 비롯해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한 뒤 이는 정부의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가 한류를 사랑하는 부통령으로 나서자 그녀의 아버지 로드리고 두테르테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카이, 한화시스템, 현대중공업, LIG 넥스원 등이 만든 무기들을 필리핀 군대에 대규모 장착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이 관계자도 한국이 다른 해외 업체보다 필리핀에 가깝기 때문에 필리핀의 근접 지원을 쉽게 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 무기는 물론 필리핀의 도시들을 완전히 최첨단 한국형 도시로 다시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도 시작됐습니다. 15일 LH는 필리핀 판판가주 마발라카시 클락 특별경제구역 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필리핀 클락 개발공사와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은 LH 최초의 필리핀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수도 마닐라에서 북서측으로 약 80km 떨어진 클락 특별경제구역 내 클락 프리포트존에서 104만 7천 제곱미터, 약 32만 평 규모의 스마트시티가 개발됩니다. LH는 안전, 치안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한국의 최첨단 기술들이 대거 적용돼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동남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화려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1.6% 지지율로 시작해 48.91%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필리핀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영웅이라 불리는 매니 파키아오가 필리핀의 노무현처럼 기적을 만들어내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파키아오가 당선이 돼도 한국은 초대박이 예고돼 있습니다. 복싱 챔피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가 정치를 배운 곳은 다름 아닌 한국. 한국을 찾은 파키아오는 한국의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며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